제가 2007년에 군대를 갔습니다. 힘든 군생활을 하던 중 제게도 일병이라는 계급이 오더군요. 제가 저녁 8시, 10시 근무를 마친 후 저희 내무반에 들어왔고 전 옷을 갈아입은 후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. 같이 8시, 10시 근무를 같이 갔던 후임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게 되었고 전 화장실 거울을 보며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. 군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. 화장실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의 피부를 보며 아 피부 와 일로 이러며 얘기를 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전 그렇게 제 피부를 보며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뒤에 화장실 문틈 그 사이로 어떤 남자가 얼굴이 창백한 그 얼굴을 한 채로 절 보고 있더군요. 그것도 저를 자세히 보려고 눈을 모았다 하면서 전 그걸 보는 순간 뒤로 확 돌아왔습니다. 제가 문틈 사이로 뭐지? 하며 그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. 저는 후임에게 혹시 화장실에 누가 들어왔었냐고 물었지만 당연히 들어온 사람도 나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. 전 소름 돋는 것도 없고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. 그러고 며칠 후 전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 캐비넷 1, 2, 3, 4, 5라고 하면 두 번째에서 잤습니다. 일병이니까 2등병은 첫 번째, 병장은 제일 끝쪽. 그리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. 잠을 자는 도중 그 어떤 무언가가 내 앞에 있다는 느낌이 오더군요. 전 눈을 떴습니다. 가위가 눌리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뜬 상태로 봤습니다. 자세히 봤습니다. 캐미넷 위에 한 꼬마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을. 그 옷을 보니 옷이 빨강색으로 물이 들었군요. 꼬마 여자아이는 다리를 모으고 손을 다리로 감싸 앉아 절 보며 말똥말똥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 3, 4초쯤 지났나? 눈을 한번 깜빡하니까 그것이 없습니다.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까.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. 그런 느낌 정말 싫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바보 취급 당할까 봐서요. 그러던 어느 날 상병이라는 계급으로 진급을 한 후 병장들과 친해지는 거죠. 그때 병장 마로봉 저녁 며칠 앞둔 내무반 반장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더군요. 그때 각 내무반 반장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.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내무반 반장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내는 지금 네가 자고 있는 두 번째 자리에서 잘 때 잠만 자면 캐비닛 위에서 여자 꼬마 아이가 내 보고 존나 쪼개는 거야. 저는 몸이 싸늘하게 그것도 아주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몸에 땀이 느껴지는 그런 뜨거움을 느꼈습니다. 그때 제가 말했죠. 혹시 그 꼬마 여자아이 다리 모으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머리는 단발식 머리 아니었습니까? 이렇게 하니까 그 병장이 눈을 크게 그것도 아주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. 그때 내무반 병장들 전부 조용해졌습니다. 그러고 있다가 전부 무섭다며 이야기를 끝내자며 각 내무반으로 다 돌아갔죠. 의문을 가졌지만 그래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었기에 전 무시를 했습니다. 그러고 상병 마로봉이 되었을 때 저는 흡연장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한 고참이 제게 옵니다. 그러고는 묻더군요. 야, 네 일병 때 화장실에서 남자 귀신 봤다고 했지? 예, 그렇습니다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네 그 얼굴 기억하나? 그러더니 갑자기 종이와 펜을 가져옵니다. 서로 인상착의 한번 그려보자. 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. 취미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죠. 그래서
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그림을 다 그렸는지 고참이 자, 이제 종이 바꾸자. 저는 종이를 받아서 그림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란 소름, 소변까지 나올 정도인 머리가 삐죽삐죽 일어서고 등이 차갑게 느껴집니다. 삭발이라기엔 조금 긴 스포츠형 머리, 볼이 약간 통통한 얼굴, 조금 찢어진 눈, 키는 174에서 176 정도로 추정. 체형은 모르고 얼굴만 아는 거죠. 그러고 있다가 전 그 고참님을 바라봤습니다. 병장님,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? 고참이 대답을 하더군요. 조용하게. 자주 봤다. 전 정말 놀랐습니다.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. 난 정말 평범한 남자, 정말 정신상태 깔끔하고 군생활 잘한다고 칭찬까지 받고 있는 내게. 야, 들어가자. 소름 돋는다. 아이씨. 편히 주무십시오. 전 혼자 앉아 담배를 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왜 이런지. 그리고 네모 반으로 들어가 잠을 설치다가 잠에 들었죠. 그런 후 일주일 정도 있었나? 소대장님 두 명이 새로 오셨습니다. 한 명은 다른 중대, 한 명은 저와 같은 중대로 오게 되었죠. 새로 소대장님도 왔고 정말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날 저녁 저는 당직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소대장님과 처음으로 야간 근무를 받게 되었죠. 그때 소대장님께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.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왜 이러냐? 뭔가 안 좋으신지 말입니다. 계속 화장실 쪽에서 어떤 누군가가 내를 쳐다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, 좀 안 좋네. 잊고 있었습니다.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을. 전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죠. 그래서 소대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소대장님이 그런 귀신을 보는 건 아니지만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. 여기에 느낌 이상하다 하면 정말 거기서 기괴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. 그래서 저는 보통 화장실이면 누구나 기분 안 좋게 여기니까 하고 전 별로 믿질 않았습니다. 그러고 있다가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왔고 소대장님이 제게 한마디를 던집니다. 네모반 앞 복도에 자꾸 누군가 왔다 갔다 하네. 아무런 표정 변화 없는 저 말투 전 무시했습니다. 처음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 기분이 안 좋았죠. 날 놀리는 건가 하고 전 네모반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전 병장이 되었습니다. 정말 기분이 좋았죠. 야간 당직 근무, 전 군화를 신고 네모반을 나와 당직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구두 신는 소리 두 번 들립니다. 탁탁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돌아왔죠. 아무도 없습니다. 다시 앞으로 걸어가는데 제 옆쪽으로 다시 탁탁 들립니다. 그 순간 우리 중대 소대장님께서 처음 온 날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. 누군가가 왔다 갔다. 전 당직실로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. 당연히 누군가에게 말을 안 했죠. 그러고 난 후 저도 병장 마루봉이었습니다. 전 간만에 졸병 시정대를 떠올려 졸병 자리에 가서 낮잠을 잤죠. 근데 그 자리가 예전에 꼬마아이가 보이던 두 번째 자리였던 것입니다. 저는 잊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죠. 꿈에 한 마을이 보입니다. 마을이 둥글게 되어 있고 가운데 우물 같은 게 있습니다. 전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문을 다 닫아버리네요.
놀란 듯이. 전 내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마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. 근데 한 할머니께서 문을 살짝 여시더니 말을 하더군요. 저기 멀리서 오는 여자 꼬마 아이 절대 쳐다보지 마라. 알겠지? 저는 뒤로 돌아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앞에 웬 무당처럼 옷을 입은 할머니가 쳐다보지 말랬지! 어서 이쪽으로 온나! 소리를 치십니다. 전 얼른 그 할머니 쪽으로 갔고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자기 손을 잡으라고 하더군요. 그러곤 할머니 호통소리가 들립니다. 저리 안 가나? 어, 저리 가! 전 너무 궁금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실눈을 떴습니다. 저는 제가 실눈 떴을 때 본 장면을 보고 꿈에서 확 깨버립니다. 실눈을 떴는데 그 단발머리 꼬마 여자의 얼굴이 바로 제 앞에 있더군요. 그것도 웃는 얼굴로. 꿈에서 깼는데 몸이 경직되었습니다. 가위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곤 옆에 있던 후임들에게 말을 했죠. 야, 빨리 내 몸 주물러라, 빨리. 애들은 허겁지겁 제 몸을 막 주물리기 시작합니다. 그리곤 정신을 차렸죠. 이건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전 여기 제일 오래 있던 소대장님께 물어봤습니다. 혹시 여기 군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냐고, 마을이 혹시 있었냐고 하니까 흠칫 놀라시며 말을 합니다. 제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고 말이죠. 예전에 마을이 있었는데 한 집에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. 그 소대장님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다고. 꼬마애랑 그 오빠가 불에 타서 안 좋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그동안 잔잔하게 숨겨둔 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복도에 누군가 왔다 갔다 라고 얘기하던 그 소대장님도 같이 있었고요. 그때 그 소대장님이 그러더군요. 아침이 되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라고, 그리고는 혼자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. 좋은 데로 가라고. 그러고 그 다음날 저는 화창한 날씨에 햇빛을 쬐며 말을 했죠. 그냥 좋은 데 가라고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군 제대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이별 인사와 함께 군차를 타고 이제 군부대를 빠져나올 때였습니다. 화장실이 보이는 중앙 현관 왼쪽 현관. 거기서 절 쳐다보던 남자가 햇빛이 없는 곳에서 절 보고 있더군요. 얼굴 형체만 보인 상태에서 전 확실히 보았습니다. 아주 싸늘하게 웃고 있는 걸. 아주 싸늘하게. 그리고는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다시 봤습니다. 없습니다. 군부대를 빠져나와 도시에 나왔을 때쯤 동기 친구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. 얼마나 마셨을까? 보통 집에 바로 가거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다음에 꼭 보자 하며 인사를 하곤 했죠. 근데 우리 동기는 부산, 경남 다 같은 곳에 있어서 군부대 근처에서 그냥 놀고 가자는 걸로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. 밤늦게까지 먹었습니다. 그리고 한 7시 정도 날이 어두워졌죠. 전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전 한 고속버스가 제 앞을 지나갈 때쯤 제 앞에 있던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. 꼬마 여자아이, 빨간 옷. 절 보고 눈을 큰 상태에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.